이런 거 많이 봤어. 진짜 찐사랑이다. 진짜 나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나도. 근데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블리블리 예블리 예빈. 안녕하세요, 리치 리치 프리티 성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 좀 감정 표현에 되게 개방적인 것 같아요. 뭔가 진짜 고마우면 땡큐 막 이런데 우리나라는 고마워 이러고 끝. 약간 그렇죠, 그런 맞아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리액션의 차이가 아닌가. 맞아요. 네. 리액션 부자 진짜. 맞아요. 약간 언어적인 것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이제 말할 때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높낮이가 많잖아요. 막 하니까 조금 더 체감상 좀 더 친절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미국은 아닌데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했었어가지고 확실히 뉴질랜드 친구들은 되게 약간 리액션이랑 공감을 진짜 많이 해줘요. 막 DM을 하는데도 계속 이모티콘 보내주고 아 진짜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너 같은 애는 없어, 너 정말 막 대단해 막 이렇게 엄청 플러팅이라고 해야 되나? 플러팅 계속해서 해줘요. 에토피아. 그런 거 보고 아 나도 그런 점 많이 배워야겠다 생각해서 애들한테 막 해주면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 한번 여행 갔을 때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코트를 입고 친구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그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저보고 와가지고 너 코트 되게 예쁘다 그래서 칭찬해주고 혹시 한국 어디서 왔냐고 이러고 한국에서 왔다고 해서 한국 사람 진짜 막 옷 잘 입는 것 같다, 패션업을 하는 것 같다 하면서 저를 리스펙해주고 갔어요. 그런 거 보고 사실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갑자기 와가지고 옷 예쁘세요 이런 거 하면 뭐야? 뭐야? 인신매매인가? 뭐를 아십니까? 뭐 맞아요. 그런 게 좀 신기했어요. 부럽더라고요. 저도요. 약간 진짜 그런 감정 표현을 많이 하는 게 너무 부러워요. 그걸 그리고 또 이상하게 안 받아들이는 게 부러워요. 오늘 할 주제가 Random Act of Kindness라고 특정 대상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이유 없이 베푸는 소소한 친절. 왜 이렇게 친절하다고? 와 진짜 아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착하다. 맞아요. 공감 능력도 엄청 좋으시고 세상에. 살짝 챙겨주기. 네, 모르는 사람이어도. 이런 거 많이 봤어. 진짜 찐사랑이다. 진짜 나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아기한테 양보해 주는 거. 아기가 제 여자애한테. 둘 다 귀여워. To drive to the house of a woman whose purse he found in the middle of a parking lot. That's not me, though. Oh my god, that's my daughter. 아, 딸. 신기하다. 저거는 한국에서도 많이 그러겠다. A hairy T-bone collision. Both motorists stopped to apologize to each other for why they were both at fault. Okay. You didn't see me. It's okay. Are you sure? Yeah, I'm sure.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와서 인사. 따뜻해, 따뜻해. Sorry. Thank you. 진짜 이건 진짜 훈훈하다. Police officer arrives just in the nick of time to piggyback him to safety. 오버주시는 거야? 진짜 친절하다. 힘드시. Blind teacher gets the gift of his life when his appreciative students chip in to get him a pair of glasses that enable him to see color for the first time in his life. 무서워. 어떻게 저런 감동적인 생각을 했을까? 오히려 애들이 진짜 저런 거 많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100달러를 준다고? 울어. 저분이 되게 친절하게 해주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저만큼 주셨겠죠? 소소. 아 귀여워.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동양인 비야.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저런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이 진짜 위로가 되죠. When a pregnant woman suddenly went into labor, the husband tried to stop some cars to get help. Until one stopped and took them to the hospital. 무릎 꿇었어. Blind woman came to a restaurant for her birthday and wasn't expecting anything special, but instead the chef himself congratulated her. 와 진짜 스윗하다. 이건 진짜 서비스가 너무 좋다. 저런 게 진짜 서비스 마인드인 것 같아.
three dogs in the middle of a busy road. 저렇게 말 못하는 동물들한테 잘해주는 사람들 진짜 너무 좋아요. 와, 진짜 많아서. 왜 이렇게 화난 거야? 어? 양보해줬어.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야, 감동적이네요. 그 눈 안 보이시는 분한테 점자 케이크 선물해 준 거. 맞아. 그거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제가 그리고 또 서비스 직종을 희망하니까 아 진짜 저런 서비스가 정말로 감동적인 서비스다. 이런 이렇게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해야겠다. 저도 똑같아요. 그 점자 사실 그건 진짜 셰프분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딱 그 말을 따서 이렇게 하신 거니까 사실 정말 정성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분한테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일 거고 그래서 못 먹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까 또 영상 중에 여자친구가 암 투병 중이어서 남자친구도 이제 같이 머리를 밀었던 거 있잖아요. 사실 머리를 민다는 게 사실 쉬운 거에 아니거든요. 좀 남자 여자한테 다 누구나 똑같겠지만 사실 또 남자는 또 머리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같이 미는 거 보고 그 점에 되게 감동이었어요.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여자친구가 저런 상황이라면? 고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머리는 다시 자라는 거니까 그럼 혹시 예빈님도 만약에 저런 상황이라면 혹시 머리를 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오히려 막 남자친구보다 가족이 저렇게 아픈데 그러면 가족은 진짜 한 집에서 계속 같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제 부모님이 저러면 저는 진짜 무조건 밀 것 같아요. 가발을 밖에서는 쓰고 다니더라도 옆에서 같이 밀어드릴 거 같아요. 그 순간에라도 공감을 해주면서. 저는 갑자기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여행할 때 그런 말 많잖아요. 소매치기 많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는 항상 휴대폰을 이렇게 막 시계 스트랩에 걸고 다니고 약간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하루 이틀이지 나중에 여행을 오래 다니다 보니까 경계심이 너무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사람들이랑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심야 버스를 탔어요. 심야 버스를 타서 저는 모르게 버스에서 잠들어 버린 거예요. 휴대폰을 손에 들고 그래서 거의 이렇게 이제 버스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이렇게 툭툭툭 치시더니 외국인 분이 지금 이렇게 있으면 휴대폰 누가 가져갈 수도 있다. 위험하니까 휴대폰 주머니에 넣던지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좀 해주고 가셨어요.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근데 그거 진짜 감동이다. 그쵸? 그리고 외국인한테 그렇게 막 먼저 말을 하는 것도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저는 약간 제가 시험 기간이었는데 제가 은근히 막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근데도 친구가 그때 당시에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가정 환경도 그렇고 좀 많이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시험 기간인 걸 포기하고 그 친구랑 옆에 계속 있어줬어요. 그런 거? 같이 누구라도 옆에 있어줘야 돼가지고 제가 그쵸, 친구는 큰 힘이 됐겠네요. 아니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안 하지? 오늘 예빈님과 함께 인류애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따뜻한 상황들을 많이 봤는데요. 더 영상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옛날에 친절을 받았던 경험들도 막 떠오르고 반대로 제가 남한테 친절을 줬던 상황은 그렇게 막 썩 많이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상들을 보면서 아 나도 앞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좀 더 베풀고 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